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해야 돼. 부산에서 오신 부부가 결혼 23주년 기념을 사실은 이제 날짜로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스님 강의를 평소에 열심히 듣던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했어. 우리 23주년 기념으로 다른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면서 봤던 그 효심사 성담 스님을 보러 가는 걸로 23주년 기념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는데 남편이 오케이 해가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부터 더 행복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뭐냐면 23년 저 빼고 새로 신혼여행이라고 해. 스님 만나 스님이 이제 주례니까 주례사가 바뀌니까 이제 여자한테는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내한테는 기쁜 척, 약한 척, 못난 척. 요세 가지를 이제 새로 신혼이라 생각하고 새로 해봐라. 그리고 이건 자 이거 안할 때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혼 기분으로 한번 출발해봐라. 왜냐면 주례사가 바뀌었잖아요. 주례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는 제가 요구한 게 잠자기 전에 꼭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손등에 뽀뽀를 꼭 하고 주무시도록 하라. 왜? 당신 덕분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마운 말로 듣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주는 것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꼭 일찍 일어나서, 4시나 5시부터 6시 사이 이렇게 일어나서, 1시간씩 꼭 내공 쌓기를 하라, 내공 쌓기.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가장 큰 선물은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을 늘 갖추는 남편은 듬직해요. 믿음직스러워요. 왜? 우리 가정은 걱정이 없겠다. 왜? 남편이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니까.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아빠 닮아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 남편은 실력으로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걸 보여주는 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두 가지를 새로 산다 생각하고 쭉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제목이 또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일치가 아니에요.